65층에 주차를 해놨는데, 슈머르가 기다리는 66층으로 가봅시다. 지금 힐러가 필요할 것 같고, 안시아 대신에 라비로 바꿔줄게요. 정비 레벨이 구나실 9, 테사가 9고 나머지는 다 1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호감도도 영 좋지 않은 심형 같은 상태예요. 캐릭터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축에 드는 상태입니다. 아깝네요. 으아! 일은? 방비 업을 하면 되긴 되겠는데요? 하. 으앙. 생각보다는 할만합니다만, 왜 자꾸 리트를 하게 되는 것인지, 환장하겠습니다. 파란색 아주 좋아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시작할 때의 바닥 상태가 워낙 안 좋은 편이긴 해서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런지. 아니, 이게 원래 라비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순간에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거든요? 66층과 89층을 위해 준비해둔 라비인데 미카엘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화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장비 업만 쫙 해서 가도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란 칸을 아껴야 할지 지금 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리둔 타임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다 지워버리기 전에 리더 좀 바꿔버리고. 아, 이거 파란 카드로 붙어주면 좋았는데 붙질 않아가지고 어영부영되다가 이제 파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라를 발동하면 이리돈으로 오로라 발동해도 좀 손해보는 느낌이긴 해요. 한 칸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마딘으로 빈자리 최대한 둘러쳐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대각으로 15칸이 나오네요. 오로라를 발동했으니까 추가 오로라는 없습니다. 왠지 손에 많이 본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칸이 후속 노란 칸이 잘 깔렸어요. 아이야, 문하시웨. 이 스킬 데미지가 괜찮은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테사 인장 쌓는 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쿨이 1턴짜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도 잘 쌓기야 하겠습니다만 근데 또 마땅한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감성을 쓰기에는 이제 이 삼각 라인이어가지고 250으로 하기에는 스펙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아, 랜턴 실명 좋아요. 실명 걸려서 하나는 미스 떴고요. 동기와 한 칸 더 갈까요? 아, 더 갈 걸 그랬나?
보갈 걸 그랬다. 56% 동기야. 이번에는 어느 색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파란색 타고 이게 물보다는 번개 쪽으로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물을 한 번에 쫙 데미지 줘서 아예 잡아버릴 거 아니면 그래도 번개 위주로 쳐주는 게 데미지 밸런스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아야,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무섭다구요. 그러니까 징 카와이하게 도망가주구요. 누가 여기다가 노상방뇨를 해놔서 그 오줌을 찍 싸놔가지고 이걸 통해서 오줌기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줌지도. 여긴가? 아니에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너무 막 갈았나요? 아, 저기다가 랜턴 깔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막 간 것 같은데? 대각선 2.2.2.3 2.4 2.5 아! 14 아, 불편하다. 14칸. 저거 2.1짜리를 2.3쪽에 깔았으면 라딘으로 대각해가지고 15칸, 저 위치에서 15칸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멍청하게 해서 지금 오로라 타임 날려먹고 처음에도 날려먹었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클리어 못할 것 같은데 뭐 제한 시간 있는 거 아니니까 느긋하게 고민하셔서 최적의 결과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 자체가 급하게 할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같아요. 아우, 오줌을 잘못 넣어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후속 타일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쓰면 올라가는 거죠. 야가 15시 되기는 되거든요. 살짝 빠져서 다음 턴에 녹색으로 오로라 발동해 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번개가 위쪽에 있는 친구죠?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 연쇄 스킬이 번개 쪽의 친구한테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아, 지금 번개 위주로 딜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요. 22% 둘 다. 녹색 프리즘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적당히 빠져주면서 나딘으로 힐을 해줄게요. 한 명한테만 맞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번개 말고 이제 물한테 맞으니까 데미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필사가 필요하니까 그냥 턴 넘겨주고요. 위치만 살짝 조정해서 이쪽으로 끌고 오면 물은 데미지 잘 들어가니까 충분히 정리될 것 같고요. 물은 3면으로 치니까 이것으로 정리가 돼야 할 테고요. 나머지는 이리돈과 나딘으로 최대한 해결을 보고 싶었는데 글쎄요.
계획대로 잘 될런지. 아니 저 위에 있는 3개 노란 칸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데요. 그래서 아래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래는 안 되고 이쪽으로. 자, 여기서 못 잡더라도 오로라가 발동해서 마지막 기회가 있긴 해요. 그래도 트롤 짓 많이 한 거 치고는 빈상까진 갈 것 같아요. 아래쪽에 물 보스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야, 전기 속성 보스는 타일이 너무 잘 떠졌어요. 됐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라비로 위치 이동해서 노란색 3개보단 5개로 연쇄 스킬 확실하게 날려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이하게 땅굴을 파서 이동을 해요. 아우, 숙속성 전설이 내일 나와가지고 바로 레벨 80 찍을 준비랑 장비도 바로 풀업 가능하게끔 대화를 모으고 있어서 다른 속성 육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번개 속성 이제 본격적으로 고층 등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